그중 오늘의 주인공인 이 소녀는? Magnetic Boy. 자석 인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본명은 이반 스토이코비치. 떡잎부터 아주 남달랐다고 하네요. 와우, is it for real? You'll make a great general.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가뿐히 6kg을 넘기더니. Hey kiddo, will you throw me the ball? 어릴 때부터 힘이 천하장사였지요. 저 사륜구동 오토바이 무게가 100kg이라고 하니 이반의 괴력 어느 정도인지 사과 아니 감히 오시죠. 사실 이반의 독보적인 능력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몸에 쇠붙이가 착착 들러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부모는 직접 아들을 실험해봤는데요. 마치 진공 청소기 마냥 동전들을 빨아당기는 이반의 몸. 동전들은 꽤나 힘을 줘야 겨우 떨어질 정도로. 포크와 숟가락도 마찬가지였죠.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다 몇 개야? 이번엔 프라이팬까지? 야, 이거 진짜 착 달라붙네. 게다가 프라이팬에는 아령 두 개까지 매달아 놨다는 사실.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봐도 당초에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반은 자석 소년으로 유명 인사가 된 것으로. 자력이나 피부 마찰력이 남다른 게 자석 인간들의 비결이라고 하죠. 그런데 The most wonderful thing is Miss Anne, actually. 이반의 손에 또 다른 능력이 있다? 엄마 손은 약손. 많은 사람들이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했거늘 이 마을에서는 이반의 손을 약손이라고 한답니다. 이반이 아픈 부위를 만져주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물론 주민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지만 그들은 이반의 자력이 전류를 만들고 이 전류가 병을 치료해준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현재 15살이 된 이반은 여전히 자석 소년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네요.